전공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봤던 거 아니고요.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양파를 샀고요. 다음에 블루베리. 그리고 무화과 아니네. 버섯 샀고요. 무화과를 싸게 팔아서 무화과를 샀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샀고요. 이게 생선가스인데 갑자기 이게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이것도 사왔고, 그 다음에 소고기랑 이것도 돼지고기 필렛을 사왔고요. 갑자기 요즘 닥터페퍼가 먹고 싶은데 양심상 제로라서 왔고, 다음에 스파게티 이렇게 사왔어요. 오늘 하나가 더 있어. 아, 제일 중요한 아이스크림. 이 맛 보신 적 있나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복숭아랑 라즈베리 섞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있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짜잔! 이따가 좀 마저 먹고 먹어보려고요. 떠먹는 스티크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나영 씨가 다이어트 할 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소고기랑 토마토 그리고 양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많이 해 먹을 건 아니라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지면은 더 일단은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토마토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숭덩숭덩 썰더라고요. 저도 숭덩숭덩 썰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넣고 뿌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주말에 남자친구 오면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좀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양파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비율이 대충 보니까 한 1대1대1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브람스 좋아하세요? 이거 보는데 뭔가 풋풋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잘 보았고, 그다음에 청춘기로? 맞나? 잡고 지나온 거 그것도 보고 있는데 너무 매워. 토마토를 조금만 더 넣어야겠어요. 토마토가 넣었어요. 미니 토마토. 하나. 둘. 세 개. 한 번. 진짜 많아요. 곤충이 진짜 많아서 눈만 열면은
종류의 벌레들이 다 들어와요. 진짜. 그래서 그 벌레 잡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랑 파비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진짜. 웬만하면 벌레들이 벌도 들어오고요. 파리는 진짜 많이 들어오고 어저께는 무당벌레도 들어왔어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기를 이거 좀 여기 깜빡깜빡 살아있죠? 이렇게 이 정도? 또 넣어서 지금 생각에 여기다 버터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다이어트 식이 아니죠?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저는 지금 소금 조금이랑 후추만 넣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향이 되게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제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뭔가 좀 시원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얼마였냐면요, 3.92유로였어요. 거의 4유로인데 한 5천원 정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겼고 어, 맛있다. 여기 안에 무슨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복숭아 알갱이 같아요. 복숭아, 복숭아 알갱이. 맛있다. 이게 완성된 거고요. 오늘 저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너무 싱거워서 소금을 살짝 넣어놨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진짜 좋아요. 딱 가을 날씨. 그래서 오랜만에 나가보기로 결정했는데 여기 풀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힘들어. 호수가 있다고 했는데
피자를 사왔습니다. 갑자기 영상 찍다가 먹고 싶어져서 오늘은 시금치 리코타 피자를 사왔고요. 일단은 오븐에 맞춰놓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있거든요. 오븐은 여기 이렇게 영어가 써있습니다. 오븐 220도에서 14에서 16분 정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됐어. 오븐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피자가 익고 있습니다. 알을 맞춰야겠다. 맛있겠죠? 좀 더 안에 넣어야 되나? 자, 이렇게 오븐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았어. 좋았어. 짜잔. 피자가 완성돼서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아침에 먹어볼까 하는데 이거는 그릭 요거트 꿀 맛이고요. 여기다가 저는 블루베리 섞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죠? 요즘 집에서 집콕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꾸덕한 그릭 요거트인데 이게 예전에 비행 다닐 때 미국 편의점가 실렸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꿀이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트보다 블루베리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지만 이게 산 지 좀 꽤 돼서 먹어야 돼가지고 다 그냥 한 팩을 넣도록 할게요. 뭔가 죽이기 전도된 요거트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징어튀김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징어 튀김을 잘 파는 데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파하고 직접 또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 구울지 튀길지 아직 고민 못했는데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저는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긴 한데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원래는 더 기름 많이 부어서 튀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남은 거는 잠깐 놔둬주세요. 고민이